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오늘 사연도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제 친구가 5학년 때 전학을 와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계속 고민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제는 솔직히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대충 들어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를 진정한 친구라며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사실 나 지금까지 대충 이야기한 거야. 미안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절교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사연은 친구가 절교를 하자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연이네요. 친구 관계가 한쪽에서 고민만 들어주는 관계로 지내면 재미없겠네요. 그렇지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전화 와서 힘들어하는 친구 같은데 친구를 배려해줬던 사연 보내신 분은 좋은 행동을 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가 계속 고민 이야기만 하고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드셨을 때 솔직히 친구에게 이젠 다른 이야기 좀 하자고 하거나 좋게 둘러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친구분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다고 절교하자고 하는 건 조금 경솔한 것 같고요. 이런 경우 조금 시간을 두고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바로 감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친구들은 자연히 많아지겠지만 사연 내용만 가지고 절교를 하기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